저기 하동 그 장에 가고 있어요. 뭐 하시려고? 아, 이제 서해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오늘 그 장에 갔어요. 좀 필요한 거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필요한 거요? 예. 나는 지금 딱 겨울이 되니까 뭐가 먹고 싶냐면 생미요. 생미 초장에 찍어 먹는 거. 그거 사도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옥꽃이라는 과자 알죠? 예. 박상, 쌀박상 과자. 예. 그거 우리 설날이니까 그거 먹는다고 우리 공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죠? 예. 파래도 조금 사지요? 그 파래에다가 생파래에다가 있잖아. 예. 그 무 채쳐갖고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예.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없죠. 그런데 뭐 한 몇만 원 찾아가지고요. 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한 3만 원? 3만 원만? 예. 그래요. 3만 원 찾아가지고 박상 과자, 쌀 과자. 예. 그 밥 직접 만드는 데 있어. 가고 다음 생미역 사고. 그래가지고 뭐 설세야죠 우리 또. 그리고 신선생. 예. 라이스페이퍼가 뭐냐면 그 베트남 쌀로 만드는 그 페이퍼가 있어. 납작한 동그랗고. 어. 예. 그거를 따뜻한 물에다 넣으면 말캉말캉해지거든. 예. 그러면 겨울에는 진짜 갈만 먹을 때 그럴 때 그거를 해서 이번에 예. 미역에다 넣어서 그래 먹어도 맛있거든.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오늘 장 갑니다. 장에 가서 간식하고 먹을 거 좀 사오려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과일만 먹는데, 그래도 미역도 생이잖아요? 그래, 미역하고, 그래서 이제, 그, 50년을 넘게 명절에 그 뭐 해 먹던 그 습관이 있어갖고, 그래, 생각이 나네. 그죠? 예. 그 신선생은 명절에 뭐 해 드셨어요? 저는 명절에. 특별하게 먹은 그런 거는 기억이 없네요. 그냥 뭐 차분하게 보내는 게요. 부모님하고 일찍 여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간식만 하다 보니까 예. 제대로 된 거는 못해 먹지만 그래도 우리도 사람 사는 그런 냄새 좀 풍겨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아, 논에 지금 그 기리를 뿌려놨는데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이거 전혀 뭐 땅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뿌려놔버렸죠. 예. 예. 완전히 100% 자연 농법으로요. 예. 했는데, 이제 한 3월 달 돼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뭐, 이제는. 예. 예. 되면은, 만약에 띄엄띄엄 나면은 우리가 예. 낮절에 해서 베가지고 예. 직접 우리가 손으로 예. 그거 추수해야 돼.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해주는데 또 찾아가지고 예. 또 세상이 바뀔 거니까 또 찾아가야지 뭐. 예.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걸로 빚을 좀 갚았어요. 예. 한 500만 원 정도. 예. 맞죠? 예. 아, 날씨 따뜻하니까 장에 가는 것도 좋다. 확실하게 겨울 답지 않다 하는 거야. 낮에는 포근해가지고 봄 날씨랄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겨울이? 그거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맞아요. 현상인데 맞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따뜻하면 그래도 좀 난방비가 적게 되죠. 맞죠. 예. 없는 사람한테는 따뜻한 겨울이 좋은데 예. 제가 이렇게 논 밭에 가보니까 벌레가 그대로 다 하나도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 예. 그러면 원래 이제 올해 농사는 벌레와의 전쟁이라고 봐야지. 예. 그걸로 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또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 약을 쳐야 하거든. 예. 우리야 뭐 그냥 나오는 것만 뜯어먹고 살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것을 생계로 생각하고 그걸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농약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예. 겨울이 추워야 벌레들이 다 죽고 예. 또 그래서 농사 잘 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무당벌레도 그렇고 다 살아있더라고. 예. 아침에 가보니까.
좀 있으면 아마 그 뱀들도 태어날 것 같아. 예. 왜 이렇게 따시러 하면서 이제. 예, 맞아요. 뱀들도. 예. 올 겨울은 겨울 잠을 좀 적게 자고 빨리 일어나려고. 맞아요. 경칩이 돼야 깨어난다 그랬거든. 예. 근데 경칩이 필요 없어, 내 보니까. 예. 따뜻해서 예. 아마 이번 설 끝나고 나면은 애들 다 깨어날 것 같아. 맞아요. 여기 뭐 하실라고? 아, 예. 강정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이번 설에 강정을 좀 사갖고 가려고요. 예. 근데 여기에 만 원인데, 뭐 사장님이 예. 봉투에다가 더 주신다네, 덤으로. 예. 고마운 게. 감사합니다. 아, 우리도 설 세야죠. 이제 저기 예. 우리 하동장 왔어요, 하동장. 예. 우리 사장님. 예. 만 원. 5,000짜리는 없습니다. 어우, 사장님. 수제 강정이니까. 아니, 달지도 않아, 이 집에. 진짜 맛있다니까. 네, 이제 이거 사고, 우리 미역 사고, 그래 가야 되죠? 이거랑, 우리 저기, 뭐야, 현미 과자 두 개 사야. 돈 2만원 드리세요. 2만원. 자, 요거 하시고, 요거는 자, 법정에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미역만 사면 되죠? 예. 미역은 저 안에 싱싱하다. 우리 그거 사요, 미역. 어머니, 미역 어떻게 해요? 먹어요? 예, 좀 주실래요? 예. 표고버섯은 어떻게 해요? 만 원이에요. 어우. 고거만 비싸요. 그러네요? 예. 이게 3,000원이요? 예. 예. 그, 도라는 까서. 도라는 까서 달라는 대로 드려요. 그래요? 예. 그럼 5,000원어치도 드리고. 예, 5,000원어치 주실래요? 예. 그럼 맛있는 거예요. 예. 장 많이 봤어. 예, 잘해야 돼. 감사합니다. 예. 예. 택배가 왔네요. 이렇게 택배를 찾아가 왔거든요. 응. 이 귤을 이렇게 보내주셨네. 이거요? 네. 이것도 귤이고요. 어디서 이 귤이 두 박스 나왔어요? 예, 모르겠네요. 하나는 이렇게. 설날로 하라고. 예? 왜 택배가 이렇게 많아요? 어? 택배가. 이거 이동순 보살님이 꽃가루 예. 보냈는데? 예. 이거는, 어지 귤인데? 예. 와.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제 노지 귤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네. 예. 어우, 꽃감. 예. 이동선 보살님 꽃감 잘 먹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거는, 한번 볼까요? 그걸, 오렌지시에서 보냈는데, 응. 누군지는 모르겠네. 요거는 용간에 보니까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 보낸 사람이 없어요? 예. 맞죠? 김영미. 김영미라고 돼 있어요. 예.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또 수소문 들어가야 되나? 용가. 용가야? 아유, 어떡해. 설날에 너무나 맛있는, 진짜 감사해요. 영가하고. 그럼 여기는 아예 없어? 뭐 붙여놓은 것도 없어? 이거 없네요. 그거 희한하네. 이래 그냥 왔단 말이야? 예. 아유, 참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찾을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수소문해야 돼, 이거는? 아예 다 떼버렸네, 그죠? 예. 어쨌든, 이번, 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이 가을 꽃감으로 우리도 좀 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 선생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맞아요.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농띠지기면 말 안 예. 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가도 엄청 예. 이거 엄청 큼직하게 예. 엄청나게 예.
여덟. 우와! 10개다! 복숭! 자,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그지? 예. 잘 먹겠습니다. 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 비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녁 8시가 넘었는데 또 물 들어간다고 갔네.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밤중에까지 물을 길어 나르는 이유가 뭐냐고. 밤 8시인데. 선생, 예. 밤이 지금 8시가 넘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이거 그 머리하고요 엉겅퀴 말랐는 거요. 요거 지금 말리고 있는데 저거 이제 이렇게 통에 이렇게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예. 아까도 보니까 그 계곡에 갔더만 깜깜한데. 예. 그 왜 그래 깜깜한데 계곡에 있어요? 뭐. 다 말랐네. 예. 방이 따시가지고. 예. 맞죠? 예. 그럼 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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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차 한잔 마셔요. 힘든데. 예. 어제 예. 과일만 계속 냉한 거 먹어가지고 예.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예. 오늘 바람만 조금 별로 춥진 않지. 요즘은 아파트 너무 따뜻한 고가에만 있으니까 면역성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좀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또 좀 살고 말이야. 더울 때는 막 더운 대로 막 버티고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그렇죠. 네. 이제 이번 설 지나고 나면은 예. 봄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냥 바로 따뜻한 봄. 겨울이 뭐 이게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날씨라 가는 게 워낙 변동을 많이 부리가지고 예측이 못하거든. 이런 따뜻하다가 갑자기 막 한파가 몰아친다거나. 기후를 가장 예측하기가 힘든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예, 모든 예측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이 날씨를 이렇게 예측한다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이게 뭐 그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말할 것도 없어, 그렇지? 예.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 변동수를? 그리고 요즘은 뭐 확률로 있잖아요. 뭐 비올 확률 60% 뭐 맑은 확률 뭐 20% 뭐 이렇게 확률로 말했잖아요. 워낙 이게 예측이 힘드니까요. 안 맞고 또. 예. 아 근데 머리 뿌리차를 예. 이번에 뽑지 않고 제가 그냥 말려만 말렸잖아요. 예. 햇빛에 말리고 이제 저녁 때는 황토박에다가 이렇게 말려놨는데. 야 이게요 더 맛있네요. 예. 어, 그냥 말린 게 더 맛있어. 예. 야 진짜. 올 겨울은 또 뭐, 올 겨울하고는 이제 머리뿌리로서 이제 예. 몸을 따뜻하게 데워가면서 이제 또 수행이 나가야 안 되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뽑는 것보다도 태양 에너지에 말리면 태양 에너지가요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뭐 농축이 된다랄까 이 안에 화학 성분을 변화시키거든 태양 에너지가. 그러니까 왜 그 예. 무 같은 거 이거 쓸어서 말렸다가 무쳐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표고버섯 그냥 먹는 것보다 햇빛에 말려서 먹는 게 영양가가 덩어리 되거든.
맞아요. 향도 달라, 확실히. 예. 그 신선생도 알다시피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 하고 예. 또 이제 햇빛에 예. 말렸을 때 이렇게 또 끓인 거하고 맛이 다르거나. 예. 그 맛이 나긴 나잖아요. 솔직히 인정해야죠. 예. 인정? 예. 이번에는 그 봄에 그 녹차 나오면 예. 녹차를 햇빛에 이렇게 해갖고 바로 있잖아 비벼가지고 예. 발효로 만들어서 먹어요 녹차보다는 그래서 예. 아예 불에 넣지 않고 예. 그냥 자체에서 쑥도 마찬가지고 예. 불에다 대지 않고 예. 비벼서 예. 그리고 태양 에너지 태양으로 해서 말려서 바로 녹차는 예. 내가 쑥 해오면 신선생 깨끗이 씻어오면 내가 비벼가지고 먹으면 되는 일 같잖아요 예. 그래갖고 약간 예. 예. 어느 정도 뜨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예. 태양 에너지를 잘 이용하면요, 뭐,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 없고요. 뭐, 무한하니까요, 이 태양 에너지는요. 그러네요. 네. 그 뭐, 겨울에도 태양 햇살만 있으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는 추워요. 있긴 나가죠. 여기는 한 대랑 거의 비슷해요. 다 공간이 네. 떠가지고. 예. 근데도 햇살이 이렇게 예. 들어오니까 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합시다. 예. 예. 그렇게 예. 공부하겠습니다.